네,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남편의 성접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크게 논란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. 6개월 가까이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해당 교수는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. 대학 측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2학기 부산의 한 사립대 온라인 녹화 수업. 교수가 느닷없이 성접대 이야기를 꺼냅니다. 남자들은 직장 사람들 출장을 가거나 뭐 외국 출장 가거나 가면은 뭐 접대를 받거나 그러고서 보면은 이런 매춘부하고 관계를 많이 해요. 남편이 출장을 갈 때 피임 기구를 챙겨주라는 말까지 합니다. 이 당시 그가 접대를 받거나 그런 이런 생일들 반드시 응? 거절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말할 수 있는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돼. 교수의 이러한 성접대 망언은 큰 논란이 됐고 대학 측도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징계는 아직 안 됐고 그 사이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해당 교수도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당시 수업을 받은 학생 중 일부는 올해 해당 교수의 다른 수업을 다시 듣는데 여전히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. 그 교수님 그 수업을 듣는다는 자체도 불평한데 그 일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그 언급에 반성의 기미는 없고 어쩌나 잘못 걸린 것 같다. 내가 너무 열광을 하다 보니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. 상황이 이런데도 대학 측은 징계가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또 징계 절차가 막바지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.